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꿩이 죽어버렸네요. 보니까 암컷 까투리고요. 이쪽에 머리 뒤쪽하고 등쪽에 공격을 받아서 죽었고, 죽고 나서 다른 녀석들이 이렇게 내장을 파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든 녀석은요, 외부 침입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저쪽에 몰려있는 저 녀석들 중에 한 놈이 왕따를 시키고 공격을 해서 얘가 씨름씨름 앓다가 죽은 겁니다. 죽고 나서 얘들이 사체를 뜯어먹은 거고요. 이렇게 성조가 되었을 때는 쥐들이 공격을 못해요. 아무리 야생 을지라고 하더라도 좀 굉장히 크더라도 성조가 됐을 때는 뻥을 쉽게 잡아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쪽제비가 만약에 들어왔다. 그럼 쪽제비는 한 마리만 안 잡아요. 여러 마리를 잡아서 죽이고 내장을 먹는데요. 얘는 오늘 들어오니까 한 마리가 죽어 있고 머리가 뒤통수가 까져 있고 내장이 있다. 내장만 이렇게 먹었다는 걸 판단해서는 뭐 쪽제비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꿩을 키워본 결과 머리하고 등 쪽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서열삼에 밀려서 그렇게 죽은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와서 사료를 하도 미워서 사료를 막 뿌려줘 버리고 신경질 나서 옆에 턱 앉아고 있으니까 이 녀석들도 눈치가 보이는지 여느 때와 다르게 숨어서 이렇게 저를 보고 있네요. 물론 이쪽에 눈치 없는 저 녀석들은 열심히 먹고 있죠. 오늘은 청둥오리하고 기러기들도 제 눈치를 보고 구석대기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 신경질 났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꽁하고 닭하고 잡을 때 이렇게 망을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장기 녀석들 있죠. 장기 녀석들 안경 벗겨진 녀석을 다시 다 잡아서 채웠습니다. 그리고 까투리 녀석들도 딱 보면 1년생 같은 경우는 공격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에 반면에 2년, 3년 된 애들은 덩치도 크고 좀 성격이 난폭하거든요, 까투리들도. 그래서 덩치가 큰 까투리와 장기들은 다 안경을 씌웠습니다. 요 녀석은 씌운 지 얼마 안 되니까 막 고개를 흔들고 난리인데요. 안 빠져요. 잘안 빠져요. 물론 빠집니다. 9월 달쯤부터 안경을 계속 채우긴 채웠는데 중간중간 계속 빠져요. 하지만 뭐 한번 끼우고 나면 보통 한달 정도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게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이러니까 플라스틱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날씨가 워낙 추우면 어디에 안경을 옆에 이런 철제 도구나 아니 땅에 이렇게 부딪히고 하다 보면 플라스틱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추워서. 그럴 경우에 조금 벗겨지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잘안 벗겨집니다. 제가 무관심을 해서 분명히 제가 장기들을 안경이 벗겨진 걸 확인을 했는데 안 채웠어요. 에이, 설마 올해는 조용히 넘어가는구나, 조용히 넘어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귀찮아서 잘안 했는데 며칠 만에 이렇게 불상사가 생겨버리네요. 아, 가슴 아픕니다. 뭐 죽은 녀석은 말이 없지만 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같은 동료들이 자기를 쪼아갖고 왕따를 시키고 밥도 굶고 그러고 있는데 상처까지 나서 아파서 죽었는데 죽고 나서 온전한 시체도 못 건지고 다 쪼아먹고 이래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게 동물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아유, 아무 일 없었듯이 잘 먹고 있죠. 나쁜 놈의 새끼들. 저쪽에 청둥오리하고 기러기는 분명히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지만 제가 언성을 높이고 승질을 내고 있으니까 얘들이 곁을 못 오고 있네요. 제가 승질 낸 거는요, 이 망이 지가 망을 이렇게 다 뜯었어요. 그러면 지 새끼들은 뭐라도 먹으려고 막망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막 갈가갖고 막 뜯어지더라고. 그래서 까투리하고 장기를 잡다 보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나고 아 씨발 막 이런 욕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우 씨발 막 신경질 나갖고 막 소리를 깨끗 지르니까 청둥오리하고 기러기들이 놀래가지고 구석에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한 30분 지나니까 이제 또 자연스럽게 또 나오네요.
보세요. 여느 때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장기들이 사료 주위에 한금 모여 있는데 오늘은 장기 녀석들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장기 녀석들을 잡아갖고 다 코에 안경을 씌워버리니까 저 녀석들은 쫄았어요. 쫄고 여기 보시죠. 막 빼내려고 발로 막 끌고 일하고 있고 저 구석에서 날립니다. 그런 와중에 까투리가 기회다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사료를 먹고 있네요. 아휴, 저는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암수 비율을 맞추려고 참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데도 하필 죽은 녀석이 까투리입니다. 까투리. 아, 까투리. 속이 빠집니다. 속이 빠져. 뭐 이렇게 말하면 생명은 모두 똑같다지만은 사육하는 입장에서 암컷이 죽으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아우, 신경질 나. 그래서 장기 같은 경우는 제가 늘상 그러죠. 보낸다고. 그래서 분양을 다섯 마리 하기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뭐 그분이 잡아먹는지 혹은 뭐 저처럼 꽁을 키우는데 꽁을 계속 키우다 보면 수컷도 교체를 해줘야 돼요. 유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공을 바꿔주는 그런 사업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수공을 데려가려고 오신 분이 있어요. 자기들도 꽁이 켰는데 종란을 얻어서 계속 부활해가 한 3년 동안 계속 부활해가 계속 그 자체로 종란을 얻었는데 이렇게 있다가는 뭐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물론 안 좋아요. 맨델의 유전 법칙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갈수록 열성 인자들이 모여서 장애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장기를 조금 구입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바로 떼내러 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기가 오늘은 다른 데 볼 일이 있다고 다음에 온다고 그래 가셨습니다. 다행스럽게 뭐 그분이 사가고 또 뭐 몇 마리 더 분양을 하면 암수 비율이 맞춰질 거고요. 안타깝게 까투리가 죽는 바람에 또 암수 비율을 다시 맞춰야 된다는 거. 내년에는 종란을 하고 꺼멍이를 분양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저희 이 꽁사육장을 좀 가득 채우는데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너무 빈약하네요. 네, 어쨌든 아침부터 좀 별로 안 좋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늘상 그렇듯이 즐겁고 힘차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갈퇴였습니다.